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신 분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미스고입니다. 미스고! 네,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미스고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우리 누구시죠? 네, 이웃집 순입니다. 네, 이웃집 순이시죠. 저 팩하고 왔어요, 오늘. 네. 아니, 저 때문에 왜 힘드신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 격하게 분노를 하고 내 얘기를 계시네요. 막 묻어버렸어, 박사님이 지금. 왜, 되게 격노를 하셨는데 아주. 네, 팩을 하셨다니, 참 네. 팩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순이 씨가 팩을 하니까 미스고 동생 같아요. 어,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지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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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팩한, 예, 미스고 동생분. 미스고 지금 비웃는 거야. 우리가 잔잔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지금 집중해야지. 아니 지금 오늘은 잔잔하게 안 가도 돼요. 안 가세요? 지금 시사가 아주 격동치고 요동치는 지금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분이 왔더라고요. 그분 누구요? 반아저씨. 반아저씨가 네, 왔어요? 네, 반아저씨가 왔어요. 어, 안 그래도 그 상, 그 사연이 왔어요. 소란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 사연이 왔는데 읽어주세요 빨리.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왔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세계 대통령 반기문이요. 아, 공항에서부터 취재진이 인산이네.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던지. 언론에서는 무슨 스포츠 경기 생중계하는 것인지 반기문의 각종 행보를 죄다 중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핫한 거죠? 사실 이분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이긴 한 것 같아요. 하는 말이나 행동마다 마치 쇼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함을 떠나서 신기하기까지 했거든요. 입국 첫날 승차권 발매기에 2만 원을 넣는 거나 자기 때문에 북새통이구만 기어이 편의점 가서 생수를 사는데 하필이면 에비앙을 꺼냈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 이 강추위에 서울역 노숙자들은 자신의 의전을 위해 내보내고요. 그러니 서민 코스프레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참으로 행보 하나하나가 재미있어요. 꽃동네 방문 시에 어르신 식사를 돕게 되었는데 자기가 턱받이하고 어르신분의 기도가 막힐지도 모르는데 누운 자세로 죽을 먹인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자 꽃동네의 안내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해명도 했어요.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걸 트집 잡나 싶을 텐데 그게 코스프레 증거라서 지적한 건데 그걸 또 해명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리고 사상 최악의 AI 파동으로 미국에서 계란까지 수입하는 쇼를 하고 있는 이 지경에 반기문 씨가 쇼를 하나 더 추가해 주셨어요. 양계 농장을 찾아가 방역복을 입고 소독약을 뿌리는 장면이요. 가뭄에 난 논에 소방차 불러서 물 뿌리던 우리 근혜 언니가 떠오르면서 짠하기까지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사진 한 장 얻으려고 수행원들과 기자 대동해서 갔겠지만 AI 농가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곳인데 자기 쇼를 위해서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뵈어야겠지만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를 드린 데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용기를 갖고 대처하시라고 덕담을 했다고 했어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그렇게 외면하던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왜 안타깝게 생각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문재인 씨가 곧 출간할 대담집에서 반기문 씨를 마른 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이라며 국민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취재진에게 듣고서는 늘 호강해가면서 남의 아픈 점을 몰랐다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표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 한국의 변혁을 더 많이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 대목을 보고 아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반기문보다 더 대통령에 가까운 아니 증조 할아버지를 모셔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박사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마 반기문을 지지하는 다수의 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인 사람이니 어쩌니 하면서 한국식 발음의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외국인들이 반기문의 영어를 칭찬하는 장면들을 각종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데서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도 아이를 반기문처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반기문 관련 책도 많이 나왔거든요. 살아있는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었죠. 안철수처럼요. 제가 도대체 반기문을 왜 지지하는지 그 사람들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세계 대통령을 하던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더 잘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유엔 총장까지 했으니까 박근혜처럼 멍청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래요.
어디에 내놔도 박근혜처럼 굴욕적이지 않고 번듯해 보일 거래요. 그래서 지금 당면한 미국 사드 문제나 일본 위안부 문제도 잘 해결을 할 거래요. 박사님, 반기문 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박근혜 용단을 역사가 평가할 거라며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드도 순수한 방어용 무기며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마땅하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향해 지역 이기주의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박근혜랑 똑같은데 왜 반기문은 똑똑하고 번듯하다면서 지지하는 걸까요? 그리고 반기문 지지자 중에 솔직한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데 반기문이 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회를 현상 유지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으면서까지 개혁을 외치면서 국가적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개혁을 외치는 자들은 품위가 떨어진다고 해요. 진짜 반기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은 사실 지금 개혁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요? 품위 있게 개혁을 이뤄지고 나는 돈 안 내고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걸까요? 박사님, 사람들 안에 모순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기문을 지지하는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반기문 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무엇인가요? 박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네, 참... 네. 어떻게 이 사연을 쭉 읽어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박근혜랑 완전 겹쳐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이분 장난 아닌데.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네. 반기문 씨를 지지하시는 분일까요? 반기문 씨를 별로 지지하지 않는 분일까요? 별로 지지하지 않는 분이 별로가 아니고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황심소에서 특정한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방송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은 다른 지지자들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하는 편파 방송 우리 공영 방송인데 그러게 공정 방송 네, 공정 방송 우리는 네. 공정 방송 너무 공정해서 지금 순간 일 났는데요 공정하게 네. 그래서 이 공정 방송을 지향하는 황심소의 원칙에 따르면 이 상담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공정해야 된다면 또 다른 후보들 우리 황심소에서 세 명의 대선 후보 잠영 이미지 분석하잖아요. 맞아요. 빠진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문재인 씨를 지지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또 반기문 씨에 대한 이 사연을 적는 것처럼 비슷하게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문재인 씨의 행적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오 좋다. 그럼 문재인 씨의 심리와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의 심리 또 문재인 씨를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 궁금해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진짜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다 좋은 이야기니까 그거는 도구나 카오나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그 심리를 분석하는 건 아무 데서나 안 하잖아. 그렇죠. 우리 잘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사연을 꼭 보내주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 꼭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특정 대선 주자들의 심리 그리고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분 사연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무슨 스포츠 생중계하는 것인지 각종 행보를 죄다 중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핫한 거죠? 왜 핫한 거죠? 이제까지 야권에만 지금 후보들이 막 보였는데 여쪽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다 뭐 폭삭 망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여권의 지지자들한테는 구세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아, 네. 그 말은 띄워야 되고. 지금 반기문 씨는 여권 성향의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네. 사람이다. 네. 완 여권과 그다음에 범여, 범야? 네. 네. 몰라. 중간층까지? 이제 되게 종편에서 나오는 이 정치 평론가들이 저 정치, 하는 이야기인데. 종편 패널이야, 나? 네. 아, 이럴 수가. 그럼요. 본인이 이제 출세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오 마이 갓. 나 가는 거야, 이제. 그럼요. 종편으로 고고씽. 네.
근데 우리가 정편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만은 이야기고 대개는 TV 그 중계방송 해주는 듯이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네. 아무래도 여권에서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권의 성향을 대변하는 지지자들의 기대를 한 번에 왔기 때문에 이런 생중계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말이야. 그렇게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핫하니까 네. 핫한 분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만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연 보내신 분은 반기문이 이렇게 핫한 거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분의 어떤 거에 매력을 느껴서 지지를 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쇼쇼쇼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봐라 지지하는 인간들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지지하시는 인간, 분들아 지지하는 인간들은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아 인간? 이런데도 지지하고 싶니? 뭐 이렇게 밑에 깔고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참 상당히 악의적인 지금 지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종편 네, 종편이라서 한번 종편형에 내본 거예요. 그렇죠. 종편은 항상 악의적인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성차가끔 발매기에 2만원을 넣으면 안 돼요? 만원을 넣어야 돼요? 아, 근데 저도 그 생각에 순간 들었어요. 네. 그래 너무 계속 믿게 보려고 하니까 미워 뭐 하나 다 트집지 않나? 그러게요. 나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또? 별로 안 좋아하면서? 성차권 발매기에 2만원을 넣는 거 2만원짜리 성차권을 사기 위해서 2만원을 넣지 그러면 만원을 넣어야 되냐? 아니 유엔 사무총장 하신 분이 지갑에 2만원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만원을 넣지 아니 만원밖에 없는 꼭 백수 신세를 표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이런 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지 않았던 짓을 지금 대통령 새삼 이제 와서 아니 대통령을 출마하는 건 늘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면 더 이런 코스프레를 더 잘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스프레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대통령 출마하려는 인간이나 국회의원 출마한 인간들 항상 선거에 출마하려는 마음을 잡았을 때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옛날에 박근혜도 보면은 감자 냄새를 시장에서 막 그렇죠. 맡으면서 막 감자를 한 번도 사본 그 적이 없는 건데도 뭘 사는 흉내를 내야 돼요. 그 보좌관들이 되게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 답으로 연습시키면 안 되지. 감자 있는데 앞에 데려가면 안 되죠. 과일 가게 그렇지.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참외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얼마나 자연 참외. 어머 이러면서. 그렇죠. 성주 참외 맞아요. 성주 참외 아니라 성주 참외. 네, 그러면 싸도 참외는 냄새가 좋아. 이렇게 되면. 먹어도 돼.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쓰여질 수 있는데 그거는 보좌관의 잘못이지. 보좌관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 보좌관이 잘못을 했으면 그 행동하는 본인이 그걸 알고 있으면 그 행동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이 지금 코스프레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로봇이야, 지시를 로봇이. 받았다면 본인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에, 그럼 또 허수아비 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같다고 했잖아 아까. 그럼 이 허수아비 지금 위험한 이야기를 한 거 아시죠? 뭐 허수아비야? 네. 허수아비가 왜 위험하죠? 아니 박근혜가 허수아비였는데 그러면 반기문도 허수아비가 될 거냐 지금 이 지적을 하셨는데 종편에서는 바로 다음 주에 잘려요. 아 허수아비라 그랬다고요? 네. 항심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 잘려요. 안 잘려. 여긴 종편이 아니니까. 네. 잘하고 있어요. 어, 예. 네. 그런데 뭘? 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허수아비. 네. 허수아비인데. 네, 네, 네. 근데 재밌게도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를 사는데 하필이면 애비앙을 꺼냈다. 왜 애비앙을 꺼냈겠어? 익숙하니까 외국에서 먹는 그렇죠. 그렇죠. 네, 늘 애비앙만을 마시니까 그게 마시는 물인 거예요. 근데 그때 보좌관이 어떻게 했어요? 바꿔라고 했죠. 바꿔라고 대놓고는 안 하고요. 몰래 가서 눈치를 주고 눈치를 주면서 뭘 꺼내줬어요? 국산. 국산 뭐요? 이름 브랜드는 까먹었네요. 나도 까먹었네. 국산 물이 하면 삼다수. 아, 삼다수. 제주 삼다수.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반총련면 제주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가셨을 테고 제주에서 하는 행사에는 되게 삼다수가 협찬물로 나왔을 텐데 그쵸. 그때 안 마셨나 봐요. 그때도 애비앙만 마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박근혜 씨도 변기를 가리는 것처럼 이분도 물을 가리셨을 것 같아요. 애비앙만.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측 하나. 변기 꼴 애비앙. 예.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은 외교부의 고위 관료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외교부에서 이 행사를 할 때는 물론 이 삼다수를 안 쓰고 에비앙을 쓰는 게 기본 코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거 듣는 있잖아요. 기자분들이 이제 추적하시면 되겠네요. 확인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혹시 국제회의를 할 때는 에비앙을 쓰는 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외국분들 오시니까 네, 코드고 삼다수를 안 쓸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진짜. 아 이런 우리 새로운 거에 대한 추리도 가능하잖아요.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나 된다 이제. 이제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는 능력 이래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뭐 이건 다 이해할 만도 하잖아요. 외교관으로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하는 그 순간에 아니 이전 직업에서 익숙한 프로토콜을 따르는 거를 찝적이면 상당히 기분 그런 거 좀 심하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뭐 외교부에서 자기가 어떤 그냥 직책만 딱딱딱 진행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어떤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면 순실이 지시하는 걸 딱딱 따라가는 거지. 무슨 다른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또 순실이가 딱딱 시키는 것처럼 그런 대통령을 다음에 또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반총장을 뽑아라는 이야기예요? 뽑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예, 다행이에요. 했다고 그럴까 봐 했으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조심하세요. 네. 어쨌든 간에 뭐가 문제예요? 저는 이분 사연 주신 분이 꽃동네에 가가지고 누운 자세로 죽을 먹였는데 그것도 수녀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본인 했다고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문제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책임을 자기 행위는 어쨌든 자기가 했는데 그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지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높은 자리에 대한민국에서 올라가면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시켜서 한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 생각하지 않고. 이게 시키는 걸 줬다고 해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자기 판단을 안 해도 대통령을 4년이나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통령을 또 뽑자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아니라 4년 뭐 네. 그렇게 그런 사람을 뽑고 그전에 그러면 MB는 안 그랬을까요? MB도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오뎅 먹고 또 손녀까지 데려가가지고 이 시장 통해 가서 뭔가 한 바퀴 쭉 들어보는 걸 민생 시찰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런 민생 시찰이라고 하는 것들 외국에 있는 정치인들도 하는 건가요? 외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쇼한다 바로 얘기 듣는 당장 듣고 이제 코미디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안 먹히니까 그 짓을 계속하면 그건 삽질이 되겠죠. 먹히는구나. 네, 그런데 그 먹히는 게 누구한테 먹혀요? 어르신들 아닌가요? 아니 그게 어르신이라고 하면 어르신분들이 뭐 왜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먹힐까요? 대통령을 한 나라의 어떤 임금? 그렇죠. 왕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다녀가면 거기에 사진도 붙이고 기념비도 세우고 거리도 만들고 다 왕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대통령을 왕으로 취급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옛날에나 좋았을 일이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요? 지금은 왕을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대통령 노릇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대통령을 왕으로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묻는 거는 왜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는데 그렇게 뽑힌 대통령을 왕으로 취급할까요? 그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그럼 우리는 왜 그런 대통령을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시려고 할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대통령들을 보면은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뽑아 놓으면 아이고 대단하신 분, 그 굽신굽신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로만 하는 걸까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지만 심리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왕조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왕을 모시는 그 마음에서 별로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넣는다 이렇게 헌법에도 해놓고 말로는 그렇게 떠들어대지만은 정작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해줄 거야.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야. 이러면서 오 성군이 오셨어. 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었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는 왕조시대의 백성의 멘탈리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 마음 어딘가에도 그런 성군? 세종대왕 같은 왕? 그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반기문 싫어. 반기문은 박근혜랑 똑같아. 반기문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상해. 반기문은 코스프레만 하는 거잖아. 자기가 무슨 서민이야. 너무 웃기지 않니? 이렇게만 생각하는 동안 반기문을 지지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반기문의 행보는 박근혜를 여왕으로 봤다가 실망하고 또 다른 왕을 모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잘 먹히는 것이랍니다. 그럼 그 왕으로 보는 심리에서 벗어나려면은 벗어나서 다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 좀.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 사는 백성의 마음은 뭘까요? 시민이 자기를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도자를 선택할까요?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해줄 사람? 하라는 대로? 뭐 널 전화해가지고 뭐 문자 넣고 뭐 이메일 보낼 거예요? 좀 당당한 느낌인데 시민은? 뭐지, 뭐랄까 왕조 시대에 있는 백성의 심리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쵸. 이제 뭔가 하사하고 그냥 납득하고 순응하고 이런 느낌이라면 민주주의 국가 시민은 마음은 자발적으로 내가 내 의견을 내고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들어줄 것도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미스고 훌륭해요. 훌륭한 거 맞나요? 아닌가요? 오이. 표정은 아니셔서. 아니에요. 감동해서 그런 얼굴인 거예요? 감동은 아니고 떠난 내용을 왜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하나 싶은 그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 왕조시대는 항상 수혜자 입장에서 이 정치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 같고 또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고 실제로 민주시민의 태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민주시민의 자세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특정한 정치인 저 사람이 해줄 것 같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게 민주시민의 자세였구나. 그러면 몰랐어요. 저 박사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나라 국민의 자세인가요? 네. 민주시민의 자세예요. 그게 이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는 사람이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해놓고 내가 너를 뽑았으니까 네가 내 마음 알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라 책임감 없는 이 왕조시대의 백성의 자세예요. 그럼 저번 시간에도 욕망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욕망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었는데 반기문 씨를 지지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욕망은 뭘까요? 그게 궁금해요. 아, 그런 훌륭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훌륭했어요 아주. 네. 훌륭한 거 맞아요? 응, 진짜 훌륭했어요. 나 자꾸 의심이 들어. 되게 궁금했어요. 나도 탁 궁금했어요. 그렇죠. 궁금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순희 씨가 그 질문을 받았다면 반기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뭘까요? 그럼 뭐라고 답할 거예요? 반기문 씨를 지지하는 사람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어떤 욕망을 반기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광고 듣고 계속 이어집니다. 광고 듣는 동안 팟빵에서 하트 클릭, 다운로드, 댓글 달기 잊지 마세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2017년 1월과 2월 초 꼭대구사 아고라 일정 및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꼭대구사 서울 모임은 일요일인 1월 22일 오후 6시에 안암역 3번 출구 하트 카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HARTCAFE.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연휴인 관계로 서울 꼭대구사 모임이 없으며 2월 달에는 매주 일요일 6시에 안암역의 하트 카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울산에서도 꼭대구사가 열립니다. 각 모임의 장소에 대한 안내는 팟빵 댓글 게시판과 황심소 카페의 포스터를 참조해주세요. 꼭대구사 아고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증, 이슈가 있다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구글 사전 신청 폼을 통해 물어주세요. 또 꼭대구사를 자신의 도시에 적극적으로 초대해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현재 나의 마음이 이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괴롭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는 돈, 경력,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는 뻔한 답이 아닌 마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WP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check.wisdomcenter.co.kr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 함께 고민 사연을 적어 셜록황 지메일 serlockwha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속 시원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프라이빗한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즈덤 센터로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전화 02-6207-7430입니다. 반기문에게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이 뭐라고요?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리 없이. 아, 반기문 씨가 지금 하면은 뭐 그냥 이 서울에 오고 이러니까 시끄러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끄럼이 빨리 아니고 사라져라 이런 아니 그런 시끄럼이 아니고 제가 반기문 지지자라면 어떤 욕망이 있을 것 같냐면 지금도 박근혜가 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는 이 상황을 반기문이 되면 그냥 무난하게 조용하게 대한민국이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지하시지 않을까요? 뭔 소린지. 아닌가요?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 본인은 뭐 민주 시민인지 지금 왕조 시대의 백성인지 좀 헷갈려 보이네요. 저는 아. 무난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서 계신 거예요? 이분은 첫째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또 영어로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잘했으니까 영어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생각을 잘 전해주지 않을까? 외국 사람들 만나면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잘 지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번듯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확실히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보는 내 마음도 흐뭇하겠다. 뭐 네. 이렇게까지.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어에서 이 프롬프트 보고 열심히 영어 책 읽듯이 읽는 걸 보고 참 영어를 잘한다고 제가 감동 먹었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네. 그것만 있을까요? 그런 그렇죠, 마음은? 그렇죠. 뭐 그것도 있죠. 뭐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내가 하버드를 나왔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 자식은 꼭 하버드를 보내야지.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칠막 칠장 뭐 이런 걔도 하버드 놓고 또 누구도 하버드 놓고 하버드 놓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또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되기로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반기문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겉드러난 모습인 거지. 그분이 어떤 심리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는 전 잘 아직 모르겠어요.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심리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왜? 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듯한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번듯한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번듯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디에 내놔도 뭐 굴욕적이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없이 하이클래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지금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이클래스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하이클래스 대표로서 기분 나빠셨어요. 그럼요. 어떤 면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어? 하이클래스에서? 아니 지금 봤어요. 네. 어디를 내세워도 굴욕적이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방기문 씨가 박근혜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이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은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칭찬했던 거 이건 상당히 난 굴욕적이었어요. 네. 아니 일본의 아베 수상한테 이 10억엔 우리 돈을 한 100억 정도를 받고 위안부 문제를 퉁쳤다는 거 그것도 불가역적인 해법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쪽팔리는 일이잖아. 맞아요. 열받죠. 열받죠. 그런데 그거를 이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칭찬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죠. 합리화하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쪽팔리는 걸 합리화하는 인간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본인이?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이 행위를 한 거는 어쨌든 합리화를 한 행동이죠. 그 말이나. 욕 좀 덜 먹어보려고. 아니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네, 저는 합리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합리화한 거다. 네, 네. 그 합리화는 지금 쪽팔리는 소리를 해도 합리화하는 소리다. 그거는 수녀님이 시켰는데요. 시킨 대로 한 게 잘못인가요? 이런 거 같은 행동이에요? 다른 행동이에요? 같은 행동이죠. 네. 네. 오, 이분은 그런 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그러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번듯해 보이는 짓을 하는데 실상을 따져보면 상당히 쪽팔린 짓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두 분이 하신 거예요?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지금 아니 여기 나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은 하나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악의적인 감정이 없고 사실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사실적이라서 악의가 폭폭 나온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렇게 코너로 자꾸 몰고 가실까? 그럼 코너로 몰고 가지 내가 중원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시켜서 한 거다. 나는 책임이 없다. 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한 거다. 불가역적인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스코! 판 깔았어요? 다리 깔았어? 왜요? 오이, 어떻게 알았어요? 딱했다. 놀랐네요. 똑똑하다니까. 미스가 더 똑똑해. 방기문 아, 아씨구나. 그건 이야기 안 해도 돼. 네. 일단 미스가 우리 방기문 총장보다 이쁜 건 사실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이쁜 모든 게 다 용서되고. 애비양 사주가 끝나고. 네. 애비양 두 개. 오이. 오고가는 그랬어. 닥터는 우정.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진짜 알고 싶은 건 방기문 씨의 심리가 아니에요. 방기문을 지지하는 분들의 심리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방기문을 지지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라는 거예요. 근데 정권교체라는 말은 들어봐도 정치교체는 어떻게 되는 게 정치교체예요? 정권교체랑 정치교체. 정권교체라는 거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간다는 거고 정치교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까지 정치는 다 쓰레기다. 내가 이제 난 새롭다. 나는 진정한 정치를 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뉴. 그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나타났던 분이 안철수였잖아요. 그래서 난 투라고 생각해 또. 안철수의 투. 네, 쳐다봐봐. 갑자기 쓸데없는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계속 쓴 단어가 있잖아요. 정치. 치정. 그렇죠. 치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치정살인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데. 치정에 의한 살인. 치정이라는 단어를 몰라. 그러니까 응. 지금 전혀 리액션이 없어. 응. 이런 무슨 발을 정해 다스릴 치연이요. 찾아봐요. 그 네이버에 치정이라고 쳐봐요. 무슨 다음에 찾을 거예요. 다음에. 다음에 찾아요. 오 진짜 치정이란 뜻이 검색어에 떠 있어요. 뭐라고 나요? 어이구 제가 알고 있는 남녀간의 사랑이 얽힌 온갖 어지러운 정. 네. 잠시만요. 잘 다스려서 안정시킴? 진짜? 처음 들었어. 시정이요? 왜? 다음에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나왔어요. 오, 그렇군요. 너 깜짝 놀랐네. 1번은 뭐죠? 남녀 간의 사랑에 얽힌 온갖 어지러운 정. 이거 살려주세요. 그렇죠. 그게 치정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죠. 네. 저도요. 정치 교체라고 할 때 그러면 아 치정을 하시겠다. 그렇죠. 잘 다스려서 안정시키겠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혼란하고 그렇죠. 아주 불안하고 그렇죠.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정치 치정. 교체는 치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정이 남녀 간의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냐, 잘 다스리고 안정된 상황이 될 거냐, 이건 누구에 의해서 달려있어요? 우리. 그렇죠. 반청장을 지지하는 사람의 심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청장을 지지하는 사람의 심리는 지금 이 나라가 남녀 간의 치정에 얽히는 순실이와 고모 씨와 뭐 차모 씨. 밤솜님. 네. 이 밤솜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비약으로 팔팔장을 쓰는 그분들의 문제인가요?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서서 잘 다스리는 그런 이슈로 보는 것인가? 이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장을 해요? 이분들은. 이 질문은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개혁을 외치고 복지를 외치는 그런 건가요? 그럴 때 반청장의 정치가 아닌 치정은 개혁인가요? 복지인가요? 남녀 간의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건가요? 어지러운 사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개혁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지러운 복지를 정리하는 건가요? 아니, 복지도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면 네. 남녀 간의 관계를 그거죠. 그것만 딱 하시겠다는. 아, 그거간에 정리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박근혜와 특검과의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건가요? 특검 빼고 박근혜와 최순실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것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대충 해줄 것 같은데? 그냥? 근데 그 나이 70 넘으신 분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어지러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아, 그 차 그냥... 씨와 안 씨가 대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묻을 것 같은데. 묻어요? 어떻게 묻어요? 그냥 땅 파가지고 다 묻어버려요? 어떻게 할까? 갑자기 막 어지러워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정권 교체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정권 교체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걸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치 교체다 그러면 정치 교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생각을 안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정치 교체는 치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를 교체하면 치정이잖아요. 근데 치정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지 황심소 청취자로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항상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너무 막연해요. 정치 교체. 정권 교체는 뭔지 알겠는데 정치 그러니까 교체 너무 막연한데 딱 해보니까 정하고 치를 교체하니까 치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정을 찾아보세요 딱 하니까 다음 찾아봤더니 딱 나왔잖아요. 남녀 간의 어지러운 상. 이거 박근혜 게이트네.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다스려서. 잘 다스린다. 안정시킨다. 안정시킨다. 그거는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본다는 거냐. 혼란스럽게 보고 있구나. 이 나라 혼란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그분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지금 도깨비 얼마나 드라마가 재밌는데 그쵸. 그거 보시는 동안에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지내시잖아요. 혼란하다고 보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혼란하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혼란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누가 있어요? 아니 혼란하다고 보니까 우리 촛불 시위도 하는 거고. 촛불 시위는 혼란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이 청와대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놀지 말고 빨리 청와대 나와라 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 그러면은 지금 되게 혼란한 상황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서 조용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내 얘기였어. 그거를 특검을 지금 통해서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고 아닌 사람은 아니고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뭐 징역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응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빨리 적당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덮어버리고 안정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길게 이야기해서 뭔가 좀 영양가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더니 어쨌든 간에 뭐 미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할 말을 하고 빨리 상담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반기문 씨는 상당히 품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격조가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한 이슈만을 주로 다뤘잖아요. 그런데
작은 거야 이거는. 그렇죠. 자화대에서 뭐 밤선님이 왔니? 입에다 올리기도 어디. 아니 입에는 올려도 아, 돼요. 그 비아그라를 주로 많이 이용했을까? 팔팔장을 이용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비아그라는 히말라야 갈 때나 쓴다. 뭐 이런 걸 하니까 얼마나 치질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온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리고 몇 배로 줬니 말았니 그래봤자 한 푼도 자기가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그 치질하게 우리가 사실 아무리 형편이 궁해가지고 이 아베한테 배급 받고 이 퉁치고 역사 문제 어떻게 정리하고 하지만은 1,200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1,200이 돈이 아니니까 이 사람 눈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난리냐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격 있게 그냥 내가 나서가지고 그게 과연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는 게? 왜 저한테 따져요? 아니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기문 총재를 지지하시는 분의 심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분 심리에 대해서 내한테 따져요. 내가 지지하라고 안 그랬어요. 빙의 되신 거예요 지금. 방기문 지지자로 빙의 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빙의를 한다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품격 있게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품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품격이 느껴져요? 우리 방기문 지지자님. 방기문 지지자 분들 이 태극기 들고 막 흔들잖아요. 네. 애국자들이구나. 구태타를 해라 하면 구태타를 하면 애국한다고 믿으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총장, 세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이 작은 나라 잘 하시겠냐 그 마음인 거예요. 큰 일도 전 세계도 다 보셨던 분이 그럼요. 아유, 요일은 뭐 쪽팔리죠. 우리가 그분한테 이 나라 대통령을 해달라고 한 것은 그지. 그분이 그분도 원래는 다른 일도 많은데 정말 나를 희생하여 우리 그렇죠. 국민들을 이 안타까운 국민들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렇죠. 오시는 거죠. 큰 맘 내시고 그렇죠. 그것이 낮은 자세로 오셨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네요. 그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 낮은 분한테 뜻으로 오시는데 뭐 2만 원을 넣었다는 등 애비양을 먹었다는 등 뭐 딴지네 이거는 일부러 딴지 거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항상 우리 여왕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일점 해보려는데 꼭 야당이 발목 잡고 법안 통과 안 해주고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일을 하지. 그래서 맨날 관저에 계셨지. 그럼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국내에 머무시는 분들 해외에 머무시는 일이 많았었겠어요. 그러셨네요. 그리고 그 전통을 잊기 위해서 이 세계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이 한국 대통령이 되시겠다는데 그분도 그러면 자주 나가실 것 같은데요. 아이 더 자주 나가셔야죠. 그러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용기를 좀 더 편안하신 걸로 큰 걸로 우리는 바꿔드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왜 하시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그렇다고 일본 수상도 하기는 힘들고 미국 대통령도 해볼까 했는데 트럼프가 갓 뽑혔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나가기도 힘들고 가장 만만한 대한민국인 거예요. 아, 저 근데 그거에 준할 만한 자리 없을까요? 저 그분한테 격에 맞는 자리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방기문 씨에게 그분의 격에 맞는 걸 네. 우리 순희 씨가 추천한다고 해서 듣진 않으시겠죠? 아니 지지자들한테 알려줘서 어디 모냥 빠지게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을 하시겠냐? 그분의 맞는 데를 이제 지지자들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지지자라면은 그분을 거기로 모시게 해야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나라는 저 영국밖에 없는데 영국엔 또 여왕님이 아직 안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대통령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반 총장님이 가서 지내실 데가 없는 것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지만은 알고 보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대통령을 하시려고 쉬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좋은 일 하시면서 요즘 100세 시대에 70이 넘더라도 그래도 뛰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 있을 때 뛰어야지 다 누군들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 없겠어. 근데 은퇴하고 나면 사실 찾아온 사람도 줄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 일도 걱정되고 다 알고 보면 생계형이에요. 그렇구나. 생계형으로 대통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대단하시다. 엄청나네. 아니 생계형으로 지금 옷장사하는 미스코는 뭐예요? 차라리 대통령 하면 더 품격 있고 있어 보이잖아요.
아, 근데 대통령은 저하고는 비교하실 게 아니죠. 그래야 되는데. 본인하고 비교한 걸 뭐 칭찬한다고 비교했겠어요? 아,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연히 이게 비교할 게 아닌데 지금 다른데. 비교할 게 없는 없어가지고 지금 나도 궁여지책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인 순희 씨하고 내가 비교를 하겠어요? 어, 저 아닙니다. 저 대한민국의 엄마, 전업주부. 어, 그러네. 직업난에도 있어요. 어, 그러게. 나 삐질 거야, 그러면. 어, 그러네요. 나 당장이라도 나 일할 수 있다고.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도 뭔가 파시는 분하고 비교를 해야지. 이분도 지금 본인이 파는데 정작 뭘 팔아야 되는지 지금 모르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하시는 거죠. 예, 보통 어디 선거 나오는 분들이 늘 하는 코스프레를 하는 그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당신이 뭘 파는 걸 좀 알고 이 코스프레를 하면 그래도 내가 사주고 싶은 사람 살 수 있는데. 어, 저도 조금 식상해요. 사실 저도 반기문 유엔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어, 멋있고 그냥 나쁘지 않았는데 이분 너무 그냥 뻔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조금 실망스러워. 궁금했는데 어, 어떤 분인지. 이거 옛날 장돌뱅이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병통치약 파는 그런 지금 장사꾼도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그리고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안타깝다. 너무 부지런하게 하고 계시고 본인이 뭔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미스 오예. 아이,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이 딈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그것이 지지자들이 본인을 통해서 충족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그걸 더 드러내면 되잖아.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드러내자. 우리 황심소에서 하는 분석 이미지 대선 이미지 분석을 요청하세요. 네, 3천 명이 후원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요. 지금 100명 겨우 넘었대요. 아. 그래서 최소한 2,900명은 이 돼야 되는데 언제 될까요? 아마 반 총장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그러면 안 되고 아니 기대합니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반기문 지지자님도 네. 네. 그러니까 모두들 얼른 후원해주세요. 클릭. 반기문 지지자님 아니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이 품격이 있다는 건가요? 품격이 없다는 건가요? 품격 있는 줄 알고 읍소하며 지지하고 있으니 반기문이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였네요. 대선주자 이미지 분석 안내 듣고 방송 계속 이어집니다. 황심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이렇게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심소의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는 후보 A는 성실한 국민의 일꾼 이미지, 후보 B는 전략적인 기업인 이미지라고 진단하는 언론의 뻔한 후보 이미지 분석과는 다릅니다. 대중이 각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 원씩 3천 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된 후 약 2월 말경에 2017년 조기 대선 후보 심리 분석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심리 콘서트가 꼭대구사처럼 전국 각지에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128분께서 참여해 주셨기에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씨 중 한 정치인의 반쪽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 주세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상당히 모순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이 내 지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시장에 상품으로 나왔는데 또는 우리가 선시장에 나갔을 때 내가 선시장에서 어떻게 어필하는지 똑똑함으로 에비스고는 미스고 이쁘고 똑똑하고 근데 미스고가 이쁘고 똑똑한 거로 선시장에서 어필했을 때 그게 잘 팔릴까요? 아 팔리지 않아야 되는구나. 나의 그렇죠. 장점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이쁘고 똑똑할수록 이 따져 아니죠.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요. 갑자기 저 디스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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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눈 높고 그래서 결혼 못 한다?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실은 지금 이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이분이 세계 대통령이라는 그럴듯한 막연하지는 않아요.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날에 와서 진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지선 지금 지시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조금 그 용어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건 옛날에 박근혜 씨 지지하는 분들이 제가 생식기라는 단어를 최고 존엄한테 감히 그 최고 존엄을 아 그러실 수 있겠다. 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시는 이런 행보들이 조금 자꾸 가십에 오르고 자꾸 이게 틈 잡힐 만한 일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너무 그 속상하면서도 그것이 품격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옆에 있는 보좌하는 인간들이 정말 제대로 못하는 거지 우리 반기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반기문 지지자로 지금 커밍아웃 하신 거죠. 그렇죠. 거의 이웃집 뭐 부르듯이 지금. 자꾸 성을 내가 뒤에 뭐 불러. 반밍아웃. 네. 큰일 났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뭘 알려주는지 반기문 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뭐냐 하면 품이 있는 삶. 품이 있는 지도자를 나는 가지고 싶다. 88전과 비아그레에 의존하지 않고 또 프랑프트 영어를 잘한다고 속이지 않는 그런 번듯한 지도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 반기문 씨를 지지하고 있다. 그거는 알려주는데 대한민국에서 품이 있는 모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코스프레나 찌질한 모습을 다하는 것을 국민은 참고 봐야 되는가. 그것이 지금 반기문 총장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 라는 거로 오늘 상담을 결론을 내면 어떨까요? 네. 동의합니다. 네. 하세요. 자, 오늘 나오시는 분 누구시죠? 네, 위스고입니다. 네, 이웃집 순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반기문 지지자의 마음을 이제 잘 알 수 있었나요? 째째하게 재벌들 삥 뜯고 밤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품격 떨어지는 그런 쪽팔린 나라가 아니라 어디 내놔도 영어도 할 수 있고 유엔 총장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 번드르르한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나도 쪽팔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품격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왕이 서민들 삶이 어떤지 시찰 다니는 모습일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레이션을 맡은 영쌤이었습니다.
기획의 서지영, 나레이션의 노재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